안녕하세요. 빈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빌라의 위치는 야당역까지는 10분 이내로 다닐 수가 있는 거리에 있고 모두 3개동을 분양을 하는데 세대별로 한 대씩 지하 주차장을 갖고 있고 제가 오늘은 1층 테라스 세대를 소개할 텐데요. 제가 인사 영상을 촬영하는 이곳인데 정말 넓습니다. 6-7억대 전원주택보다 훨씬 넓은 테라스와 잔디마당이 있는 1층 테라스 세대를 소개하겠습니다. 복층 공사도 되면 빠르게 촬영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촬영을 할 텐데요. 제가 소개하는 집들이 보고 싶으시면 주말, 휴일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이 빌라의 외관 모습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는 빌라가 아주 드물죠. 그리고 외부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저 왼쪽에 현관문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도 번호키가 설치가 됩니다. 외부에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티센그룹 제품인데요. 아직 점검 중이라서 저는 걸어 올라가서 실내 모습과 테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테라스를 소개할 텐데요. 거실과 안방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거실에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이 흙이 있는 곳은 잔디가 깔릴 곳이고 제가 걸어다니는 곳은 데크가 시공이 될 겁니다. 이 면적을 제가 길이를 재지는 않았는데 보폭으로 한번 세볼까요? 7걸음 정도 왔고 그리고 안방에서도 이 테라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잔디마당이 깔릴 거기 때문에 햇살을 잘 받는 한쪽 마당은 텃밭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흙이 있는 곳과 제가 서 있는 곳은 단차가 1m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라인으로 해서 여기도 난간이 설치되고요. 이 앞쪽에도 다 난간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앞쪽에 있는 마당도 굉장히 넓은데요. 이 동은 끝에 있기 때문에 옆쪽에 남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실에서 다 사용을 하는데 길이가 한 10m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가로폭도 한 5-6m 이상?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아주 넓은 마당을 갖추고 있는 1층 테라스 세대예요. 이 정도 마당이면 이 인근에 있는 6-7억대 전원주택 마당 넓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여기서 내려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코맥스 제품의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전용 면적은 18평이고 서비스 면적을 확장해서 실사용 면적은 35평 타입이에요. 전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도 보통 빌라들과 사이즈는 비슷하고 오른쪽에 신발 수납장이 3칸이 있고 왼쪽에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혹은 팬트리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전거? 저 선반이 없으면 자전거도 들어갈 것 같고요. 유아차 같은 것도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올리브 색상으로 된 아주 예쁜 중문이네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도 형태로 되어 있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두 개의 방과 안쪽에 저 끝에 방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방 중에서 이 입구 쪽에 있는 방이 약간 길이가 더 길었어요. 이 정도 사이즈의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보다 약간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뒤쪽에 이런 공간이 생겼어요. 여기를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그 수납장 문을 달아놓으면 훨씬 더 깔끔한 이 붙박이장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선반도 달고 이래서 여기를 이 방의 붙박이장으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들어왔을 때 바로 왼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변기와 저 세면대 있는 쪽은 단차가 한 7cm, 8cm 정도 있어요. 요 위쪽에는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이 아니죠. 엑셀관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 타입은 욕조가 없는데 여포실은 욕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참고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나가기 전에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일러는 달리지 않았지만 저쪽에 1등급 보일러가 달리겠죠. 그리고 이 남는 쪽에 뭐 세탁기, 추가 냉장고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도를 따라 나오면 중문과 같은 색상의 주방 싱크대가 있네요. 광파 오븐, 밑에는 밥통 자리고요. 이거는 칼도마 살균기겠죠? 제가 테라스는 이쪽은 이 난간이 있어서 나가질 못해서 옆호실에 테라스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호실도 옆쪽으로 테라스 마당이 아주 크게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 설치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이 호실은 안방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안방에서도 나중에 나갈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빌라와 비슷한 사이즈의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이고요. 샤워 수전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좀 넓은 편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기역자로 저 시스템 행거가 있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왼쪽 벽에다가 수납장, 키 큰 수납장을 이렇게 하나 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지하주차장에 있는 빌라를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이 빌라가 한 7개월, 8개월 전쯤에 운정역 인근에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도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빠르게 분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당역, 도보, 8분, 10분 이내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집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집들이 보고 싶으시면 주말, 휴일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